어머니 같은 존재고 이렇게 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선교가 되고 이제 되고 와서 늦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뭐 서너 시대야 마친대요. 새벽. 그러니 잠자야 되는데 아빠이 가길래 내가 그럼 할수 있나 하고 말았어요. 어제 이제 모임을 저 우리 형님들하고 저 하면서 내가 주소를 해가지고 스캡 해가지고 7시 50분에 정확하게 딸내미하고 성규한테 딱 보내면서 내일 10시까지 요리로 온다. 둘인데 같이 보내서 동시에 보내니까 아들은 알았다 히히 알았다 히히라. 그런데 딸은 못 간다. 딸은 못 간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성규는 성규의 신이고 성규의 하나님은 누나니까 누나한테 또 보고가 돼 가는 거야. 아빠 내일 오락하는데 갈래 이렇게 누나가 안 간다. 돌아서가 아빠 나못 가. 왜 누나 얘기가 자기 법이니까. 나는 그걸 아니까. 야 이거 누나가 이게 발목 잡네 싶은 게딱 들어오더라고 입에. 어? 그래서 아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때 비장한 마음으로 내 평생 성규야 내 아들아 내 평생 내에게 나의 먼저 산 삶을 이렇다고 참조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라고 지시하고 강요는 안 했는데 내일 와 했어. 그래 문자 넣었어. 진짜 와로 했어? 네 알겠습니다. 거의 끝이라요. 거의 끝인데 이제 아침에 온 거예요. 누나가 뭔 얘기를 하든 말든 온 거예요. 근데 평생을 자기 누나를 따르던 애가 오직하면 우리 학교에서 내리면 우리 동네까지 들어오면 걸어 들어와야 되잖아. 스쿨버스가 우리 거지 안 들어오니까 거기 숙박했는데 거기서 걸어오는 거라. 그 또라기를 걸어오는 거야. 둘이 좀 애난 애들이 오면 그 당시에 비포장이라 그 포장이 없어. 누가 이래 보면 그 누나가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툭 차면 뒤에 따라오는 성규도 툭 차더래. 그 마침 똑같이 가는 거라. 똑같이 먹은 대로 품어내는 거라. 누나 하는 게 아주 되게 우상이고 좋아 보여. 응.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씨앗 때는 우리 어제 저녁에 간증에서도 계속 씨앗을 얘기하고 내가 그 열매지만은 추녀 끝에 매달려가지고 농부가 선택된 그 씨앗을 우리는 추녀에 달아있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오늘 목사님은 하루 종일 그 아들을 얘기했잖아요. 어? 그랬는데 어머니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어머님은 내가 아 어머님 이렇게 좋은 잔치에 어머니를 모셔와서 같이 웃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망만 있었지 아들의 이 성규에 대한 갈망만큼 못 따라오더라.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오늘 그 정녕이 누나가 1시간 50분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 성규 옆에 앉았는데 아들이 앉았는데 어떤 욕심이 생겨놓고 하면 나는 목사님 얘기하는 게 쭉쭉 빨려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데 꿀송이 같은데 이 아들한테 통역한다고 내가 이런 거 내가 계속 그 이렇게 가르비긴다고 목사님이 주시는 거는 내한테 이렇게 가르가 들어오는데 혹시나
내가 성규의 성격은 목사님보다 더잘 아니. 성규의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더 아니. 요거를 요렇게 해가 요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가름 이기려고 애를 썼다고. 이것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오랫동안 자꾸 그냥 정년이 너나 말따나 목사님이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로서 선악을 완전히 승복시키는 아들로서 바닥하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생활하세요. 땡카고 가쁘면 의리겠어요. 그래 보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성철 스님이 철조망 쳐놓고 10년을 두문 불출을 했는 거라. 안 나왔는 거라. 세간에서는 야단 나부르는 거라. 사람도 안 만나주고 아무도 안 만나주고 뭐 팔공사인 거 철조망 쳐고 10년 있다가 10년이고 20년 있다가 딱 나오긴 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 구름처럼 몰려가지고 왔는 거라. 와가 기다란 주장자 하나 딱 찍고 그 많은 사부 대중 앞에서 딱 하는 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가뿐한 거야. 산은 산 물은 물이고 가뿐했어. 그랬기는 막 기대했던 사람들이 저건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산은 내가 산을 모르나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또 중요한 거 있단 말이야. 세상 제일 중요한 깊은 뜻이 있다. 뭔 뜻이냐? 그냥 산은 산이지 하늘이 될수 없다. 물은 물이지 물이 불이 될수 없다. 그러니 네가 살아가면서 그냥 산은 산대로 살고 물은 물대로 살고 하듯이 네가 그냥 네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라. 근데 우리 목사님 짧게 설교해 보면 성규한테는 아무것도 돌짱꽝인 거라. 에? 그런데 내가 이제 중간에서 아직 50분 해야 되는데. 한 개라도 성규한테 먹여보려고 이렇게 그런 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어떤 시에 이런 게 있대. 연탄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나는 다 읽지는 못하는데 타고난 연탄 백탄이면 좋으리. 그 뭐냐면 연탄의 목적은 완전히 태워서 따뜻하게 해주면은 그 하얗게 되는 그 연탄을 보면 보는 사람이 너 완전 네 임무 다 했구나. 사랑스러운데 연탄이 불에 들어갔는데 반 타고 반안 타면 볼 저거 뭐 보기 연탄도 아닌 것이 태우지다 찝찝하단 말이라. 근데 지금 목사님이 몸도 불편한 가운데 완전히 사력을 다해서 2시간 동안 그 라운드에서 루비는 그 열정이 그런 게 어디서 나오겠느냐. 아들을 하나 이렇게 심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목사님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것이 영원한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 안에 완전해지는 거라 하는 것을 지금 막딱 하시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참으로 거기 그 육신의 아버지는 성규의 아버지는 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봄에 보통 씨가 오르고 이래 하듯이 하면 이 움트는 이 생명의 동산에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도 같이 연결해 주시려고 아들을 이 자리까지 측량할 수 없는 그걸로 이끌어 주시니 내가 막 가슴이 떨리고 막 퍼끈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참 이것이 정말 그 복음도 복음이지만 복음에 복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성규가 또 지가 또 신께 접으면 지가 돌 차는데 어디로 돌 차겠는겨? 누나한테 돌찰거 아니라. 어? 그냥 지나가다가도 누나 돌 차면 뒤에가 돌 차고 들어오는 애인데. 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해서 내가 오늘 막
부모님 넘치는 너무너무 축복된 그런 부분으로 이래 왔고 그 정녀의 누나가 사랑 깊이 하지 마라 다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정녀의 누나 더 사랑할 끼고 네! 매실! 더 사랑할 형제 사랑 그래서 나는 정녀의 누나가 정녀의 누나가 이성으로 사랑하면 깊이 사랑하지 마라 켜놔놓고 이거 주는데 내가 왜 안 사랑하노? 그럼 응? 그럼 반주 니 깊이 그럼, 사랑하지 마라 안 켜놓고 오분에 아니 정녀의 누나가 아까 너 어디만어 뭐 정녀의 누나 가방을 막 이래 하더라 내가 봤어 그래 이래 하더만 이걸 반주님 네 먹으라 이렇게 주는데 왜 내가 전화를 안 사랑할 수 있겠노? 누나 형제 어? 사랑 알겠지? 하여튼 간에 오늘 우리 형님들을 통해서 아까 내가 이렇게 간증했지만은 우리 형님들이 목사님이 형님들한테 저거를 보냈듯이 형님들이 나한테 정식 공문을 관인으로 꽉 찍어가 그 관인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인을 꽉 찍어가 내한테 공문을 팍 보내왔는데 그 공문을 통해서 나는 또 그 공문 안에 이렇게 하나를 받아가지고 분배가 되었고 내가 오늘 또 형님들에서 분배받은 그 공문을 다시 내 밑에 아들 성규한테 공문을 찍어가지고 보냈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낚시가 됐다. 아멘.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목사님 이야기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사람 지어졌잖아요. 결국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필요한 거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모든 만유가 그 하나님의 후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임무가 아니겠나. 아멘. 우리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아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만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기거든. 작게 받았으면 작은 아들이 되고 좀 더 받았으면 좀 더 큰 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 아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되겠나. 아멘. 그것이 목사님이 바라는 소원일 겁니다. 그러기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말이 알면 안 되는 거라.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이. 아까 살을 밥을 해서 먹었듯이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먹고 목사님의 그 인격을 나 자신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역할이야. 이게.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고 그게 결국은 그 자리에 가야만이 오늘 목사님 마지막에 이야기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게. 아멘. 우리가 그리 참 그 먼저 첫 열매가 맺혔으면 그 다음 열매도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첫 열매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